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뱀띠분들의 또 하반기를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반기는요. 어떻게 보면 잔잔하고 조금 소소한 일들인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모아서 큰 일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부터 내가 저질러 놨던 뭐 어떤 관제수든 구설수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당장의 성과를 바라시면 안 돼요. 길게 보면은 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고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천천히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고 단절이 됐던 거거든요. 이분들의 지금 특징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이걸 깨고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이 나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한 발짝 나와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 뱀띠분들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저는 뱀띠분들은 올해는 움직이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직은 가능하시지만 조금 내년차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동 가지시는 것도 내년차. 지금은 내 자리에서 나를 조금 돌아보시면서 그걸 깨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다 내년에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하반기에 가시면은 그래도 이민년 연초보다는 하반기 끝이 그쵸. 그래도 나았다. 뭐 금전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좋아져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뱀띠분들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네. 스스로 깨우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단절 안 돼요, 이제는. 네. 깨우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